분위기 바꿔볼게요. 여러분 혹시 영화 범죄도시 보셨어요? 그 윤계상 씨 나오는 영화. 거기서 나온 대사 있잖아요. 넌 내 누군지 아니.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대사가 나오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난 1월 30일 새벽 12시 30분경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이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이제 시비가 붙었는데요. 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요. 이제 몸싸움도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었는데 네. 문제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중재를 하면 싸움이 멈췄어야 되는데 오히려 경찰을 상대로 폭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이고. 일단 머리카락을 움켜쥐게 됐고요. 어머. 손바닥으로 경찰을 폭행을 하면서 아니 왜 저쪽 편만 드느냐 이런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머. 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서로 이동을 해서 조사를 받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네. 경찰을 향해서 어떻게 폭언을 하냐면 네. 내가 누군지 아냐. 누군데요? 너는 누구 라인이냐. 누군데요? 이런 막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결국은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기각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경찰 이 30대 여성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콧구멍이 두 개라 숨 쉬어요. 출동한 경찰 향해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김현주 평론가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누군데요? 뭐 학생이라고 처음엔 그랬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현행범으로 네. 체포된 다음에 30대 여성 본인은 학생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학생은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는데요. 그러면요? 서울 소재에 있는 그 뭐 법학 전문 대학원 이제 로스쿨생이었는데 아. 이미 지난해 11월에 네.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되었기 때문에 검사 임용 예정이고 변호사 시험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네. 이제 합격으로 나올 경우에는 검사가 될 그러니까 단순 학생이 아니었던. 예비 검사 신분이었던 거죠. 아,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콧구멍이 두 개라 숨을 쉰다니까 콧구멍이 두 개라서 지금 범죄자를 만약에 미래에 얼마 안 있어 범죄자를 처벌하는 최일선에 서야 할 검사 예비 검사란 양반이 뭐라고요? 지금 경찰한테 손찌검하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누군지 알아? 참 가관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 검사라는 사람, 글쎄요 예비 검사란 말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재판대 앞에 섰대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하시면 변호사 활동 하실 예정이십니까? 잠깐만 갈게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 상황이 별풍경 나왔는데. 앞에 조심하세요. 선생님 공부형 아닌 형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오늘 선고 결과?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경찰 누구 라인인지는 왜 여쭤보신 거예요 도대체? 공공의식이 나도 모르겠어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어느 라인인지는 왜 물어봤는지 진짜 우리 기자가 진짜 잘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 오늘 재판 때는 오늘 재판에 섰다는 얘기는 뭐 약식 재판이가 어떤 뭐 정식 재판이가 어떤 재판입니까 오늘? 오늘 재판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정식 재판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아. 단순히 벌금형 선고에 그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검사가 본 것 같습니다. 이 30대 예비 검사 지난 3월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부는 이 30대 예비 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합니다. 이 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뤄서 선처하는 조치인데 재판부는 그 이유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그 영상을 쭉 흘려봐 주세요. 참 기가 막힌 게 나옵니다.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막 휴대전화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보세요. 저 휴대전화를 하고 있네. 문자를 보내는지 몰라도 혹시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어머 이 사람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봐. 혹시 뭐 그렇게 적고 있는 거 지인한테 보내고 있는 거. 아니 신민석 기자님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진짜 저런 사람들이 지금 아니 어디 또 전화를 하고 있어요. 나, 야, 빨리 와, 나 도와줘, 혹시 뭐 전화하는 거야, 지금? 그 아무래도 그 연예인들은 저렇게 안 하는 이유가 그 많은 저런 사례들을 보고 겪어보면서 경험이 쌓이는데 아마 갑자기 물론 취재진이 당황스러워가지고 휴대폰을 일부러 보는 네. 척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검사들이 저런 말 많이 하죠. 술 취해가지고 뭐 내 누군지 알아오는데
보통은 좀 나이가 있는 고참급인데 아직 그 예비자 무슨 검사 저런다는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아마 지금 저 모습은 아마 당황해서 그 저도 기자지만 기자들 저렇게 몰려들면 굉장히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당황해서 저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문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뉴스 뉴스 검색하나 봐요. 내 기사가 떴나? 나 내 행동 기사가 떴을까? 얼마 떴을까? 조회수가 얼마일까? 막 가면서 클릭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근데 이 지윤 변호사님 궁금한 게 예비 검사 그 임용고시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그러면 자연적으로 저 최종 합격 결과 나오면 저 검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죠. 법무부는 사실상에 사건 직후에 이 30대 여성에 대해서 임용 예정자들은 보통은 사전 교육을 받아요. 네. 근데 그 교육에서 바로 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사실상은 검찰 공무원이 되기에는 심각한 문제 사유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네. 그리고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검사로는 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혹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 활동에 제약이 있을지 여부는 결국 징계위원회를 여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징계위원회에 앞서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먼저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 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는 것도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결정할 절차로 보이는데 변호사 등록 여부도 징계 절차가 아니라 그 등록 여부를 받아들여주는 일정 기관에서 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 비위 사안이라면 당장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게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비검사가 된다는 마음에 어깨에 힘들어간 거예요? 순간?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누구 라인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법에 심판, 처벌 달게 받고 지금부터 인성 수양을 좀 하세요. 그게 제일 급선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